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정치 본색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9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될 걸 왜 그렇게도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없었습니다. 줏대 없이, 중심 없이, 그리고 비전 없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고 정치를 했던 결과 아닙니까? 화려했던 당대표, 씁쓸한 퇴장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습니다. 스스로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사정없이 버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무엇이든 가장 큰 실책은 국민의힘이 민심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국민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KBS에서 최강시사를 진행했던 최경영 기자가 정치본색을 일주일에 세 번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 진행자는 오늘 저희들이 밝힐 수 없지만 내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다음 주부터 새롭게 진행되는 정치본색의 진행자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진행하는데요.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 얼마나 역량이 딸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출연해 주시는 패널 동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토론 진행하면서 내일까지 방송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소개하면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밝습니다. 장성철 공감 센터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판기님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김준혁 교수님도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준혁입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스픽스를 계속 찾아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장 소장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예요? 사실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기도 한데 네네. 어제 KBS 잘리셨죠? 그저께 통보받았어요. 그저께 통보받았고. 그럼 어제부터 안 나갔습니까? 아니, 원래 오늘 목요일이에요. 예, 그래서 예. 저 스픽스 끝나고 예. 이제 1시 15분부터 배종찬의 시사본부 딱 출연하는 게 딱 예.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저께 이제 PD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좀 상황이 여러 가지 그렇게 됐다. 이제 이번 주부터 나오지 말라. 그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미디어오늘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나와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평론가는 방송사에서 나오라고 나가고 나오지 말라면 못 나가는 거지.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보니까 뭐 저번에는 훨씬 더 아주 인격적으로 수양이 돼 있다. 저는 예전에 방송 출연 빈도가 많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오지 말라고 하니까 사실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보수파 패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패널은 아니고요. 보수파 패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을 뭐 대변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가 당원도 아니고 당직자도 예. 아니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보수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저는 꼭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세한 내용은 토론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 저희들이 한 60분 정도 토론 진행하는 것은 현재 이제 국힘 지도부가 이제 전격적으로 교체될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뭐야 하면서 딱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이건 뭐냐? 이제 이 부분은 좀 후반부에 가서 할 테고요. 오늘 세 분과 토론 끝나고 난 뒤에는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인데요. 국힘 상황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준석 신당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의 만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분들께 좀 더 심층적으로 알려드리면서 정치의 현란한 변화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터뷰 준비했으니까 지금 채널 고정하시고 저희들 방송 열심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들어가기 전에 약간 몸풀기처럼 특이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자,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사표를 내지 않고 하루 휴가를 내고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첫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각의 그런 우려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정을 바치면서 쌓아온 법률 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저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 박사님, 김홍일 위원장 잘 하실 것 같습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잘할 턱이 없겠죠. 턱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뭐 하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의도가 이분의 전문성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앉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과거에 방송 장악을 할 때 매우 놀라운 기술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기술을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였는데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사표를 냈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권익위원장, 그러니까 현직에 있는 사람을 다시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방통위원장을 앉히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면 대통령의 의중은 명확한 거죠. 자기의 핵심 측근을 집어넣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뭐 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개인적인 어떤 이런 건 역량은 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런 역할을 할 거다. 그걸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가리지 않을 거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김홍일 위원장의 발언은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의중이 문제이고 그 의중이 관철되는 과정 이거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거지. 저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개인의 능력 뭐 이런 거 점점 제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인터뷰 내용 중에 짧은 단어 한두 가지가 약간 귀에 거슬렸는데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방송이라는 영역이 규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벤처기업이나 이런 것처럼 1인 미디어 그다음에 다국적 초경쟁 상황 이런 걸 보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확장을 하고 널리 다양성이 인정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참 답답합니다. 지금 아마 전 세계가 놀라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국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을지. 제가 이 정부한테 좀 쓴소리 한마디 하면은요. 이 정부 안에 있는 강료들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를 읽어본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일반 대중들이 읽어본 분들은 별로 없을 테니까요. 경세유표를 그냥 단순한 개혁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개혁서입니다. 그런데 그 경세유표 안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얼마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쏟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국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존에 그냥 이런 해왔던 전과동, 전과동, 전과동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실험과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고 또 법을 정비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민생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경세협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규제를. 창의적으로 뭔가 상상을 통해서 더 확대하는 것들,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 더 넓혀나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방송이 국민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인데 역으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 자기네들의 통치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통제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람의 첫 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갈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약간 이제 사전에 좀 일종의 제가 이제 장에 또 내가 저 벽을 치는 것처럼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네. 장성철 소장 제가 질문할 때 하도 저쪽에서 보수 참칭이다 이렇게 해서 하길래 저도 이게 무슨 질문을 할 때
약간 이런 좀 선입견 같은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평론가로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하면 실제 장악이 됩니까? 장악이 돼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는 것과 그리고 방송을 장악하는 것 두 가지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악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수 우파의 패널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요,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돼서 그 규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잘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검사 출신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법조인 출신입니다. 왜 뭐가 문제입니까? 왜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 임명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제 보수파 패널들은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하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과 통신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용자를 보호도 해야 되고요.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 객관성을 보장해주고 유지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무척 아끼는 선배, 믿을 수 있는 선배를 꼭 검사 출신을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해야 될 만큼 시급한 일이 있었느냐. 자,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뭐 이제 믿을 사람이 검사 출신밖에 없다. 뭐 이것은 대통령의 뭐 스타일이라고 치고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심이 아, 이렇게 보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과는 좀 괴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것, 국민의힘이 뭐 국민들로부터 내년 총선에서 어려움을 처할 거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은 방송과 통신에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보수층 패널이 국민의힘 패널이 나가서 얘기할 곳을 제가 가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을 비판을 하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다라는 일정 부분의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을 하면 우리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고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 참 방송 진행을 할 때 좀 부적절하긴 한데요. 이게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특정인을 어떤 정책 성향이라고 낙인 찍기를 하는 순간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의식하지 할 수밖에 없는 것. 최근에 제가 스픽스 대표를 맡고 이렇게 평론을 하면 저 사람은 원래 보수였는데 요즘 보니까 좌파로 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언론에는 저희들을 극좌 언론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인지 모르지만 아 이게 확실히 의식은 된다. 그러면 제가 극좌 교수님께 좀 질문을 좀 이어서 드리면 자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했을 때 자 방송까지는 신문까지는 장악한다고 보는데 이게 총선으로 이어지면 실제로 총선에 국힘이 좀 이길 수 있는 이분을 내세워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 총선에 좀 유리한 국면 만들 수는 있습니까? 저는 뭐 엄청 세게 만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조금이라도 충성 국민에 유리해질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 주입을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다. 일종의 세뇌 같은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굉장히 똑똑합니다. 뭐 돌아가신 이건희 그 전 삼성 회장이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 인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얼마나 무서우냐. 지난주에 그 수원서 윤미향 의원의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패널로 참여해서 그 윤미향과 나비의 꿈이라는 책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한 패널 그 참여자분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윤미향 의원님이 정말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얘기를 들어봐요. 아니 나 그러면 아, 윤미향 의원이요 지금 아니 잠깐 네. 장 소장님 네. 일단 제가 이야기할 때 네. 윤미향 자 어쨌든 대부분이 다 무죄 판결 났잖아요. 거기서 핵심 내용은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돈을 뺀 사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들인데 전혀 사실 그렇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당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 많은 언론들이 윤미향 의원을 공격을 해댔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아 윤미향은 정말 나쁜 사람이로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저렇게 사기를 쳤구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언론이 계속해서 그렇게 공격을 해대게 되면 일부 영향은 줄 거다. 그러나 아주 큰 틀에서의 영향은 아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하고 원래 주제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장소장 윤미향 의원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하고 일단 주제 전환을 해도 되겠습니까? 2심에서요. 예. 유죄가 인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2심 유죄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횡령 혐의 2심 유죄입니다.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2심 유죄입니다. 어떻게 이게 나쁘지 않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 부분. 자, 이제 이 부분으로 논쟁을 하는 주제로 바꿔야 되는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진실을 다시 이야기합시다. 진실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2심에서 이렇게 일부 유죄들이 나온 것을 보면 윤미향 의원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 그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아유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 사실 알아보니까 나쁜 사람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김준혁 교수님한테 너무 실망해요, 진짜. 아니, 이 부분은 정말 너무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재판부가 난 재판부에 대해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 과거 서울의 봄과 관련된 영화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 하여튼 제가 좀 정리할 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 이 재판부와 관련해서 사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에서는 또 상당 부분을 유죄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이 논쟁이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간에 끼어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국힘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대표 사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직접 국민들 앞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님께서 당대표직에서 사퇴하셨습니다. 또한 선당 우사의 마음으로 용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서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 구성은 모두 김기현 대표와 장재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재욱 의원의 저런 말씀 들어보면 윤재욱 의원이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하면 네. 혁신의 큰 틀을 만들어서 잘 가시겠네요. 아니요. 일단은 본인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다음 주 초에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 본인은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까지 본인의 역할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우고 선대위원장 누구 세우더라도 국민에게 와 변화하는구나 바뀌었구나 혁신하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고 국정운영 우리가 찬성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바뀌는 모습 보고 국민의힘 후보 찍어줘야지 라고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걸림돌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좀 짧게 네. 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사퇴를 하는데 기자들 앞에 서지 않고 페이스북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 말은 이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많고요. 그 뭐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가 몇 군데 나왔는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지속적으로 아니 왜 아직도 왜 사퇴하지 않고 있느냐 라고 압력을 보내왔고 어제 최후 통첩으로 오늘 9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설입니까? 실제로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니, 저는 들었는데 네, 그냥 여의도의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뭐 정설로 계속 얘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뭐 너 직접 너 용산에서 들었어? 그러면 아, 못 들었죠. 근데 이제 그것을 취재하고 확인하고
또 옆에서 일을 같이 진행했던 분들이 해줬던 얘기니까 맞을 것 같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러한 뉘앙스로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김기현 당대표가 아, 최후 통첩 받았구나. 그럼 빨리 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제 급작스럽게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입장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장재원 의원도 이런저런 얘기 중에 쪼개기 후원금 또는 뭐 경찰 수사 임박했고 수사까지 다 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자기 부산 지장 나가는 걸로 하고 물러나라. 그러고 마지막 받아들였다. 이런 소문은 설입니까? 캐비넷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가기 전에 예. 이제 장재원, 김기현 이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빨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불출마 선언해라. 내년 총선을 위해서 좀 선당후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고, 장재원 의원은 하루 이틀 이렇게 상황을 보다가 김기현 대표가 먼저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먼저 질렀고, 또 최후 통첩받은 김기현 당 대표도 어쩔 수 없이 급작스럽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김 박사님, 정치 잔인합니다. 엊그제까지 동지가 되고 앞장서서 내세웠던 김기현 대표, 장재원 의원이 김장연대 만들어가지고 다 쳐냈지 않습니까?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다 쳐냈는데 9개월 만에 쫓아냈어요. 잔인한 정치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이 파국과 비극의 시작은 3개월 내에 이준석을 쫓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마음부터 시작된 거죠. 따지고 보면요. 비대위체제가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소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쓰니까 비대위가 계속 연달아 만들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강성욱 선거를 패배했죠. 패배하니까 방패막이가 필요했죠. 방패막이로 인요한 혁신위를 만들어서 윤과 소위 국힘 지도부에게 올 화살을 갖다 인요한이 대신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비워야 한다. 공천권을 비워야 내 새끼들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갖다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진행을 한 건데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맨 처음에 윤 대통령은 힘을 줬다고 봐요. 인요한 체제에게. 근데 중간에 뭐가 걸렸느냐? 김건희 씨의 파우치, 엑스포, 그 다음에 특검법 문제가 연달아 터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인요한 혁신위에게 예를 들면 힘을 주게 되면 소위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김전 체제를 그냥 내버려 뒀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파고가 넘어가니까 이제 캐비넷 끊었죠. 어떻게 캐비넷 안 끊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장재원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서 싹 흘렸잖아요. 그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꺼냈다 이러면 저처럼 명예훼손 당해가지고 조사받아야 돼요. 아니 기사가 나왔다는 소문이 있다 이 정도면 안 되나?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기사가 네. 나왔다는 얘기는 네. 검찰에서 나온 거죠. 그게 무슨 예를 들면 일반인 사인들이 다니면서 장재원 의원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기사를 썼겠습니까? 검찰 바로 나왔겠죠? 아,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한국 사회에서? 조금씩 이제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저 옆에 앉아 있는 것도 좀 불쾌해요. 아니 기사에 장재원은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혐의 내용은 검찰밖에 몰라요. 경찰밖에 몰라요. 그 기사가 나왔다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그게 예를 들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그 사회도 아니죠? 그 북한 사회죠, 그렇게 따지면. 그 공산전제주의 세력으로 이제 있으면. 아, 전 상관없고요. 뭐, 그거는 뭐, 공산전제주의 사회도 아니든. 저희가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온 겁니다. 예. 여기에 예를 들면, 굴에서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사회가 왔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장재원이라는 의원이 스스로 그만두면서 김기현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면. 좀 그러면 핵심적인 거다. 공천권을 위해서 비우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고. 그 비우려고 이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리 누가 채웁니까? 지금 갑자기 이준석이 요즘 뜨고 있고요. 또 윤핵관 오거나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맡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김 교수님. 자, 그러면 일단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자리 누가 와서 정리정돈 합니까? 저는 요즘 정치평론은 일반 국민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예.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캐비넷 열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아, 검사 출신들이 오는 거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우, 지금 비상식적 시대 아니야. 비상식적 시대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국민의힘이 잘 되고 안 되고 전혀 관계없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어. 자기들만 잘 되면 되는 거고 국내에 망해도 자기 측근들, 검사 출신들만 이번에 배지 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국민들의 이야기가 정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생각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출신들로 이제 그 빈자리를 메꿀 거다. 자,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만뒀으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임시로 맡긴 하겠지만 곧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는 사람 임명하고 그 비대위에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검사 출신을 내려꽂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내려꽂을 자리가 김기현 대표 울산 지역구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이번에 뭐 강력하게 항의한 것 같지만 그러나 당원 당규를 통한 그런 이 사람들은 법 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원 당규도 하나의 법규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용해서 전략공천 해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죠. 자,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저께 당대표직에 물러나는데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야, 이것은 또 무슨 상황이냐.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스픽스가 간판 프로그램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치본색과 함께 간판 프로그램으로 내세우고 있는 디톡스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들어보고 장성철 소장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를 만나기 전에 우리 당 초선 의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전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공천 학살입니다. 이거는 공천 학살이라는 걸 확실히 이제는 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구도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치르시면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의원들을 김기현 대표가 다독일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도 텔레그램 사태에서 드러났지만은 그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직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서포트했던 이유는 경선이라도 시켜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였습니다. 예. 남에게 피해주는 걸 안 하시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만 본인들에게 경선이라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초선들한테는. 네. 근데 이렇게 됐다는 뭐냐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은 초선 의원들과 어떤 부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관위원장을 데려올 때도 그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뜻이 적용된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에 있는 초선 의원들 어느 놈에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살이죠. 자, 두 가지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가 만났다는 사실.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갑자기 김기현 전 대표, 네. 김기현 대표 편을 들면서 학살 당할 수 있으니까 위험을 뭔가 한 몸이 되어서 대응해보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부의 권력 투쟁이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인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김기현 대표가 버틸려고 했죠. 예. 그것이 하나의 항명 그리고 권력투쟁의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이겨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독자적인 힘으로 당대표가 됐다면 나는 뭐 당원들을 믿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어려웠던 사람을 당대표로 억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기현 체제를 당초 옹호했던 초재선 의원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바보됐다라는 것이 지금 언론과 당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를 우리가 옹호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를 하면 우리는 최소한 경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경선하면 뭐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장차관들 내려오더라도 기반이 없으니까 나는 다시 공천받고 배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호하고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대통령과 용산의 뜻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 가기 전에 두 번이나 김기현 대표를 만나가지고 오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거는 대통령께서 김기현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구나. 그 메시지로 읽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옹호했는데 그분들부터 내년 공천이 위험해 보인다라는 평가도 지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면 대통령실에서 2시간 오찬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과 그 김기현 대표가 만났던 시간은 15분밖에 안 됐는데 왜 이걸 오바해서 홍보를 했느냐 이러면서 대통령의 의중은 이제 떠나라고 하는 일종의 메시지로 식사자리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당대표직을 계속 이어가라는 걸로 착오했다 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그러면 완전히 초선 재선 의원들은 미스테이크, 큰 실책을 한 게 됩니까? 정치적 감각이 없다기보다는 저는 메시지의 혼선을 양쪽에서 서로 주고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모양새를 되게 갖추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강제로 내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격려를 해줬는데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마음에 감동받고
그래서 당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당대표직도 내려놓고 불출마도 선언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권유를 한 거라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싶었겠죠, 합리적으로.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그걸 거꾸로 역공을 한 거죠. 아, 우리는 이렇게 좀 서로 화합하고 또 대통령이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하는 아주 은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초재선 의원들은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간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일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는 일들입니다. 국왕이 정승들 불러다가 이제는 그간 애썼다, 참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당신 나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 잘못 해석해서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한 얘들도 많이 있고요. 판단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댓글에도 당무 개입 아니냐, 이게 대통령이 권한 밖의 일이다. 자, 이거는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전에 열린 우리당 이번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로 탄핵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바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해서 탄핵된 건데 이건 지금 탄핵 사유가 넘치는 거죠. 거꾸로 이 대한민국 사회를 비상식적 사회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 측근 세력들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상식적 시대는 거꾸로 비상식적 방안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건 뭐냐? 바로 탄핵인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나가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탄핵 소리가 입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체 당무개입 하지 말고 국민의힘 내부도 똑똑한 분들 많아요. 예,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당무개입을 갖고 탄핵을 하는 것은 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고 노무현 대통령도 국회에서는 탄핵이 됐지만 헌재에서는 그것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당무 개입이라기보다는 만약에 실질적으로 공천에 개입을 하면 그거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중동 칼럼을 보시면 사설을 보시면은요. 좋아, 김기현 대표 당신 좀 잘 대표직을 유지하지 못한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용산과 윤석열 대통령이야. 거기가 변하지 않으면은 100번 뭐 당대표 바뀌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다고 민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겠어? 이러한 기조로 이제 사설 칼럼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이라든지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총선과 관련된 중요한 직책을 오로지 본인들이 결정할 것이다 아니면은 주도권을 갖고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은 많이 돼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네. 엄청난 압박을 넣어서 김기현 대표가 버티고 있었는데 안 되라고 해서 그냥 쳐냈다 이런 상황은 대체로 저희들이 객관적 사실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몇몇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지 않고 지금 국힘의 빅텐트 안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총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한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강력한 그립을 놓지 않고 네. 국힘을 좌우하겠다 이렇게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두 가지 정반대의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후자가 맞죠. 후자가 맞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그립을 놓을 생각이 없고요. 무조건 네. 내년 총선은 내가 공천하고 내 얼굴로 나의 국정 성과로 내년 총선 치르겠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확고합니까? 확고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김기현 대표가 뭐 당대표직을 유지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와가지고 좀 총선 좀 도와주고 탈당하지 말고 비대위원장 좀 해줘. 그래서 우리 총선 치러보자.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어제 만나가지고. 그 빅텐트를 스스로 이제 네. 제안을 했을 수 있겠죠. 네, 했다라는 뭐 보도도 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인 거는 같은데 그거는 전혀 대통령과 용산의 뜻과는 안 되는,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보면 혹시 이준석 대표가 그냥 개혁신당으로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맞서는 이제 사람들이 현직 의원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배하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이런 바깥의 신당의 사이즈가 커져서 보수 내에서 양대 정당이 생겨서 싸울 가능성도 있다. 이건 제가 진도 너무 많이 나가는 겁니까? 제가 이준석 전 당대표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 낮게 평가하지 마세요. 아니, 예. 그러니까 높게 평가하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존재하는데 이준석이라는 개인이 나가서 그 정도의 어떤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희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일단 보수 언론이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공격은 두 가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김건희 씨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가 여섯석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으로 안 된다라고 두 개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두 개를 다친 겁니다. 진짜 따지고 보면. 그럼 이 얘기는 보수 언론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에게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한 거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그립을 잡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전 그렇다면 이제 공천 싸움은 윤 대통령의 그룹들과 보수 언론의 그룹, 이 두 그룹이 지금 공천 싸움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준석 당대표가 나와서 정당을 만들면 저는 이거 키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워주는 척하면서 보수 언론이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예를 들면 보수의 건강한 발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과 새로 만들어질 이준석 정당 두 가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전 그렇다면 굳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만드는 새로운 신당에게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다. 전 그래서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윤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전 여전히 두 가지를 다 판단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대위원장을 준다면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준석 전 당대표 입장에서요. 근데 이것을 주지 않고 옛날처럼 그야말로 그냥 토사구팽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쓴다라는 판단이 들면 나가면 만들면 되는 거지만 여전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쉽지 않은 문제들은 저는 보수정편이 이준석을 만들어줬지만 또 반대로 이준석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자기 주도로 총선을 하겠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반대한다 이준석은 신당을 만든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좀 그 삼각형의 이런 구도에서 뭔가 파열이 상당히 생길 수 있고 이준석 신당 쪽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제가 좀 과하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까? 이준석 신당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뤄낼 수 있지만 예.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어차피 영남인과 호남이라는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그 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그 국민의힘, 민주당 이 후보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활동 공간, 영역이 있는 곳은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뭐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꾸 우리 김준국 교수님이 만약에라도 비대위원장을 준다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에 있을 거야.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저기는. 그래가지고 만약에라도 그런 가정을 부딪히는 것조차가 상당히 무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이준석 대표도 며칠 전에 다른 방송 나가서 탈당 100% 합니다. 신당 100%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총선은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만들어서 이준석 대표를 함께 안 할지 그건 나중 문제이긴 한데 국민의힘, 민주당, 제3신당 이렇게 3자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면 결국 민주당에서는 구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 이낙연 신당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쪽은 그렇게 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국힘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반윤 전선이 구축이 되면서 분화가 되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당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김 교수님 민주당은 그냥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압승하겠네요? 전 뭐 딱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약간은 그 조금 이따 이야기할 이낙연 신당과 연동해서 좀 예.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정치 현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평론가적 입장에서 약간의 좀 상상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늘 생각한 것은 어떤 거대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세력을 쳐낸다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들인데 한국 사회에서 거대한 기득권은 누구냐?
바로 거대 언론과 전 재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누가 되든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대통령이 권력을 누가 잡든지. 그런데 절대 대선을 안 되는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이든 이준석이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재명만 안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중동이나 이 권력들 입장에서는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을 연합하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 보수 쪽에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은 이분들은 윤석열 체제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요. 자기들이 찍었지만. 그래서 이준석 같은 사람들, 유승민 같은 사람들 이런 건전한 보수들이 지금 나름 이 진출하기를 정말 희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약간 중도 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그룹들이 함께 결합을 한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조중동이 어마어마하게 띄워주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3자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낸다면은 이낙연 대표가 어제 사실 자기 목표는 일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이 민주당 세력과 민주당 세력 내에서도 이재명 세력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게 된다면은 저는 이준석 신당이 어떤 세력과 연대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럼 김준혁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네요. 예. 그러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져서 내년 총선을 함께 치를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어느 순간인가 아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종필 총리가 연대를 했는데 세상에 이런 연대가 어디 있습니까? DJP 연대도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처럼 한번 드릴게요. 자, 이런저런 사항 다 종합해 봤을 때 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합니까? 조선일보에서 오늘 딱 한 명 찍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시키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동훈, 원희룡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한동훈, 원희룡 이 삼각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말이다. 그런 식의 보도를 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가능성이 51%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 신문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은 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 할 때 약간의 여러 가지 좀 실수는 있었지만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의 전문적인 보좌를 받으면은 누구보다 훌륭하게 비대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워딩이 있거든요. 그 워딩을 한 분이 이철규 인재영의 위원장이래요. 지금 당 안에서 이철규 인재영의 위원장의 위상은요 거의 원탑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상황을 논의를 이끌어갈 수도 있고 결정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용산과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결국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가장 강력한 비대위원장 1순위가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역시 이제 대통령실 계획대로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반발 여론이나 또는 반발하는 정치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 비대위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또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미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장성철 소장한테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민주당 쪽에 정통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김종욱 박사님이나 김준혁 교수님은 이제 확실하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동시 접속이 11,000명인 걸로 보면 정치 본색을 어쨌든 봐주시는 분들이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낙연 신당 창당. 자,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당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뭐 조금 전에는 이준석 뭐 이런 세력들과 연대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봤는데 뭐 독자 신당은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여론조사가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거의 8% 가까이 되는데 사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5% 미만이나 아니면 2, 3%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놀랍게 저 7.9% 나왔는데 저걸 보고서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은 지금 제 판단으로 이낙연 신당은 크게 성공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자적 신당으로서는요. 저 내용 잠깐 설명드리면 데일리안이 이제 그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조사했는데요.
그 이낙연 신당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지금 현재 7.9%의 지지율이 나온다. 근데 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4.8% 정도가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국힘 쪽에서는 한 7.4%가 빠져나간다. 60대, 70대의 또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 약간 특이한 현상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 교수님 이준석 신당을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여론조사는 17.9%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좀 적긴 하지만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저 정도 나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다 라고 분석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아니라 그급 정도의 누군가 나와서 신당 만든다고 얘기하면 저 정도 더 나올 거라고 봐요. 예. 이건 뭐냐면 양대 기득권 정당에 대한 반대, 혐오를 느끼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제3 세력에 대한 등장을 어떤 매우 많이 요원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저것이 이낙연 전 당대표가 만들었기 때문에 7.9%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전 양 기득권 정당들에 대해서 혐오하는 분들이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당대표가 만들면 더 많이 호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자체가 그러니까 이낙연 전 당대표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준석 전 당대표이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기보다는 소위 양대 정당에 대한 비판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꽤 있어서요. 저는 이제 만약에 파급이 더 크게 난다면 말씀드린 이준석 전 당대표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합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 만약에. 저는 그렇다면 매우 파급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도권 내부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만들고 만들어지는 정당이라고 하는 건 저는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들에서 자기가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들어서요. 저는 저 지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낙연 전 당대표가 환호성을 지은다면 저는 그분의 오랜 정치 역경에 대해서 좀 존중하기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가 원래 직접적으로 사표시를 하지 않는 분인데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직접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그 얘기 듣고 바로 장성철 소장께 신당의 성공 여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당 창당 진짜로 하실 겁니까? 네. 대한민국 큰일 났다. 네. 이 정치 때문에 더 큰일 났다. 이렇게 절망하시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첫 발표라든가 네. 네. 이것은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욕심대로라면 제1당 돼야죠. 그래서 지금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의 네.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고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공할 가능성은 없죠. 김종호, 김준혁 교수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지금 제3정당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호남이라는 지역적인 기반에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낙연 대표 뭐 차기 대권주자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렇게 좀 미미한 것 같고 호남이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호남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때 가장 큰 첫 번째 높은 허들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할 거냐. 혼자 만들면은요,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탈당해서 같이 세력을 구축하는 모습 보이면, 저거 만만치 않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도 이낙연계라고 생각되었던, 분류되었던 어떤 의원은 아니 나는 저 신당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당에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1월달에 신당 창당을 했는데 나 홀로 정당이 된다면 그거는 성공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그러면 나 혼자면 안 되겠네. 이준석 대표랑 손잡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지 아니면은 뭐야 되게 이질적인 결합이네. 이거 기대할 거 없어. 잡탕밥이야. 그렇게 생각할지는 그때의 여론의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쭉 비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도 민주당 안에서 국무총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 뭐 경선까지 나갔던 그래도 비중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총선 승리가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유, 대표님, 우리 섭섭한 거 좀 털고 제가 이낙연 대표님 잘 모시고 또 이낙연 대표님 따르는 그분들 공천에 있어서 불이익 안 받게 제가 잘 할 테니까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내년 총선 이기는데 작은 차이 극복하고 손잡고 같이 가시죠 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의 모습은요, 아이, 나갈 테면 나가라. 아이, 잘 됐다. 그 이낙연 대표 따르는 의원들 데리고 나가라. 그럼 내 그 자리 내 사람 채우겠다. 이러한 이미지와 신호를 주는 것은 여당 당대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난 이 점에 대해서 그 장 소장님 뭐 의견은 또 장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낙연 대표나 이낙연 대표 세력들의 그 태도는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가해자가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예. 하는 거예요. 일본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 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터진 데를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켰어요. 네. 그래서 흡사 자기네들이 엄청난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하죠. 이낙연 대표 쪽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대장동 건을 터뜨려서 거꾸로 대통령 선거를 망쳤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운현 씨가 윤석열 대통령 지선하고 지금 국가기관장으로 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흡사 이재명 대표한테 피해자인 척.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나 수많은 민주 진영 시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하라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래도 당대표면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우선순위라면 그렇게 배제 정치, 뺄셈 정치 하지 말고요. 그래도 품고 가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재명 당대표가 입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두 번을 얘기했어요. 당의 단합을.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잖아요. 말 외에 정신까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매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 속마음은 그게 아닐 거라고 우리가 단정을 해서 얘기하는 거. 행동으로 옮기면 믿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만납시다. 만나는 게 뭐 어려워요 당신이 지금? 당신이 얘기하는 사람 공천 줄게요 얘기하는 게 이런 단합이. 아니 만나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만납시다 해가지고 뭐 이게 지금 아니, 북한에 안, 살고 안 있는 사람도 아닌데. 미국에 내내 가 있었고 네. 오자마자 만났잖아요. 안 만난 거 아니잖아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잠깐 만나죠. 뭐 차 한 잔 마시고 그때. 아니, 잘 다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맨날 이낙연 당대표 이렇게 업고 다니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제가 단지 대장동 문제를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적어도 민주당이 나락의 길에 빠지기 시작한 게 서울, 부산 지방 보궐선거에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아니, 이낙연. 이낙연 당대표였습니다. 왜 심판론이 불거졌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소위 이낙연 총리 체제에서 심판론이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17%를 졌습니다. 서울에서. 대통령 선거할 때 0.73% 졌습니다. 누가 잘못 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적어도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는데 정세균 총리도 만나시고 나의 김부겸 총리도 만나시고 나도 만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단합을 촉구하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안 만났다면 저는 이재명 당대표 요구도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이낙연 전 당대표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다 누차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 누적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전 그렇다면 그런 측면들을 알기 때문에 나가실 거라면 좀 정확히 사실대로 말씀하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좀 격앙된 또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싱크 두 개 짧게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만나겠다 이런 순간 이낙연은 끝났다. 존중하는 마음도 좀 없어졌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가치 속에서 함께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고 이런 거는 존중하고 순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 호남으로부터 이낙연 대표는 정리된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핑계로 해서 그 전선을 흐트리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특히 이낙연 대표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당내에서 이제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다, 김준우 교수님.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낙연 대표 할 말 했네, 신당 갈 수 있지, 이렇게 하는 순간 소위 말하는 격렬한 이제 지지그룹, 뭐 개딸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분들은 막 공격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진심은 이낙연 대표를 돕고 싶은데 나서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아는 한 글쎄요 뭐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분들이 있다면은 뭐 9대 1 정도? 예,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이 10%를 넘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들 내부에서도 당장 지금 뭐 조응천 의원, 뭐 이원욱 의원, 이런 분들 지금 그 이낙연 대표 따라서 신당 나갈 거냐? 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분으로 하는 것이 좀 맞는 건데 이낙연 대표의 신당 창당은 사실은 명분이 크게 좀 없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제가 볼 때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더 혼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분들 몇몇 사람들 만나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금 당장 구속돼야 된다. 대장동 이거 분명히 문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거의 반 이재명이 종교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포진돼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오로지 당신만이 이 나라를 살려줄 구세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런 사람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진짜 이 나라를 구해줄 사람, 지켜줄 사람,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아니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다 이재명만 비판하고 있죠. 이재명을 갖다가 죽이는 것이 거꾸로 나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 대부분의 당원들, 지금 아주 평범한 권리당원도 아닌 일반 당원들마저도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준혁 교수님의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하는 저 논리와 말씀들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는 논리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가 뭐 한 번이라도 이재명 민주당 비판한 적 있어? 너는 왜 윤석열에 대해서만 비판을 해?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냥 그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김준혁 교수님은 그 안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고 또한 거기서 이제 출마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대장동 문제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분신이자 측근인 사람은 다시 구속됐고 또한 한 10여 명이 조사받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또한 몇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뭔 잘못이야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많은 국민들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다 떠나서 일단 이재명 당대표가 좀 통 큰 정치인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 비명계들 포용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포용해야지. 아 그래 당신은 대장동권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 나에게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를 공격하니까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당 나가라는 식으로 방치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도 또한 중도층의 지지자분들에게도 같이 손잡고 우리 내년 총선 같이 힘합쳐서 총선 승리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에게 향한 좀 더 감동 있는 호소력 있는 행위 아니 당을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당을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럼 지금 당에 있으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럼 동일한 지금 아니 본인이 나간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럼 말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포용하시라고. 포용. 어떤 포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천 나가는 얘기예요. 공천 어떻게 줍니까? 당대표가. 공천을 줄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비주를 좀 인정해주고 공천권 좀 떼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떼주는 거예요. 지금 떼줄 수가 없다니까요. 민주당은 상향식 공천이기 때문에 떼줄래야 떼줄 수가 없어요. 떼줄 수 없는 걸 당대표한테 월권을 행사해가지고 주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반민주적인 거예요. 왜 떼줄 수가 없어요. 단수공천 부분도 있고. 아니 왜 예를 들면 왜 이원우 의원을 단수공천을 줘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게 규정 다 있잖아요. 가장 좋은 지역에서 삼선을 하신 분한테 네. 여론조사 했을 때 뒤졌어요. 신진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당대표에게 당이 정했던 상향식 공천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 하나하고, 동일한 논리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해 줄게요. 김건희 여사의 예를 들면 지금 특검법 문제, 네. 그다음에 파우치 문제, 네. 이거 다 지금 사법 리스크잖아요, 그죠? 아, 그럼요. 그다음에 당장 윤석열 대통령 그 고발 사주 문제 내년 1월 달에 판결 나옵니다. 네. 이것도 사법 리스크죠. 네. 그럼 우리가 탄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탄핵? 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사법 리스크가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도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대장동 문제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잖아요. 그럼 둘 다 그냥 다 그만두면 되는 거겠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두고, 이재명 당대표도 그만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게 되면, 네. 예를 들면 그냥 자기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조직적인 근간들을 허물어도 상관없다라는 논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김종국 교수님 말씀이 네. 맞는데, 네. 제어의 얘기는 뭐냐면, 큰 정치를 하시라. 당내부터 포용 못 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살 수가 있느냐.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꼭 그래, 너는 나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충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여튼 충정으로 이야기. 장 소장님의 그거는 이제 충정이라고 보고, 네.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은, 어쨌든 그것이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어떤 뭐 전체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특정 세력에게 전략공천, 단수공천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발전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정말 더 올바른 명분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당시 당원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 발전이고,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어떤 이 체제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 저도, 좀 이재명 대표하고 대학 동문이고, 또 저도 뭐, 가까운 사이라면 가까운 사이인데, 아, 저 좀 공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어떤 힘으로다가, 올바른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당이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 내년 총선으로 그냥 끝낼 거예요, 이재명 대표. 다음번에 지방선거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치러야 될 거고, 2027년 대통령 돼야 도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이 하시면서 대권 후보로서 스토리를 좀 쌓아 나가시는 것이 어떠냐. 그런 장 소장님의 말씀 잘 생각이에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뭐 이렇게 신당 차린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합행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뭐 신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도 무시하면서 그러면은 공천권 같은 걸 서로 거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거고요. 제가 이제 약간 드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경쟁하는 것은 개혁, 혁신, 이런 경쟁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의 이제 민주적 운영 방식에 대한 것, 또 대통령 권한 행사의 과잉, 이런 것에 대한 비판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먹히는 것 같고요, 장 소장님.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만든다는 것은 혁신 경쟁의 결과로 신당을 만든다거나.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다음 총선에서 적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국민들은 두 사람의 행보가 형식상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르게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문제를 삼는 것도 있지만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당은 완전히 이재명 당이 됐네. 나도 2027년도에 대통령 선거 나가야 되는데 이 당 안에 있으면은 나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당 밖에 나가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해서 내가 한번 2027년 대권에 도전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옳다는 게 아니라 그렇더라도 내년 총선 승리가 민주당의 눈앞에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같이 함께 배려하고 손잡고 작은 차이 극복하고 이게 맞지 않냐. 전 그런 말씀 드리는 제가 거예요. 제가 장소의 말씀 들으면 제가 농담처럼 드리면요. 대한민국에 이혼 제도가 있는데 살아보려고 해도 도저히 안 돼서 이혼을 하는데 그 이혼하는 사람한테 너 왜 이혼해? 끝까지 같이 살아 라는 것을 강제로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제가 네. 이제 반농담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거를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와 손잡으면 네.
이준석한테는 이익이 됩니까? 또 거꾸로 똑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으면 이익이 됩니까? 정치적으로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두 분이 손잡으면은 어쨌든 제3정당의 내년도 정당 투표에서 조금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은 아까도 우리 여론조사 봤지만 뭐 예를 들면 10% 미만으로 서로 나눠 먹게 하는데 그것이 합쳐지면 전부 다 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10% 이상의 그러한 정당 투표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준석 색깔이 좀 확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게 뭐냐면 너는 보수파 정권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고 너는 윤석열 만든 1등 공신이잖아. 어떻게 이낙연 대표랑 어떻게 같이 함께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제 생각은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 체제가 한국 정치를 망쳐왔다. 이제는 보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제3세력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행적과 행보가 달랐다고 미래를 함께할 수는 없다라고 낙인 찍고 규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래도 중도층, 무당층, 제3신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명히 현실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걸 좀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 말씀이고 민주당은 아까 강득구 의원이 얘기했듯이 이준석 만나는 순간 끝났다. 호남은 아예 버렸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던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만나는 거 이익됩니까? 이익될 수 있다고 보죠. 아, 그래요? 예. 이익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뭐 상당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반 윤석열, 반 김건희, 반 이재명 딱 이렇게 해서 3반 연대를 딱 만들어 놓고 출발을 하게 되면 전 그 파급 효과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의도갈 배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의도간 배지 단 이후에 그 뒤에 또 도모하려고 하는 것들 1차로는 여의도, 2차로는 대선 이렇게 좀 보는 것에 두 사람의 연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자, 이 두 분은 지역구 나옵니까? 아니면 비례대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둘 다 비례 나오겠죠. 그러면 비례 나오면 여성이 이제 1번, 3번으로 가야 되니까 네. 2번, 4번이 이제 남성인데 2번 누가 하고 4번 누가 합니까? 이게 뭐 소설 쓰듯이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아니 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좀 통 큰 입장으로 청년 이준석 2번하고 네. 본인 4번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조금 더 한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이낙연보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대구에서 한번 폼나게 지역구 나갈 수도 있고요. 이낙연 대표는 지역구 나갈 그런 배짱은 없을 겁니다. 네. 제가 대구에서 최근에 그 만나본 지인들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호감을 가지고 있고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 되는데 어쨌든 옆에서 일종의 그 이제 조언자 그룹으로 제도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동을에 동구을 지역구가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구 지금은 강대식 의원 있잖아요. 그쪽에 나면 자기가 직접 선거운동하겠다고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 정도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손잡는 걸 보니까 대구 경북의 정서가 장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를 전대로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았다. 이랬을 때 대구에서 실제로 국회의원으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제가 현장에서 이거 가능하겠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부분이 아마 이준석 대표에게도 상당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다가 이낙연 대표랑 손잡았어? 너 지지 안 해. 이럴 사람은요. 어차피 지지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준석을 지지해라고 하는 분들이 지지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로 보여지고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만 함께하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예선 유승민 전 대표도 같이 하고 이현주 우리 의원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이 함께하는 모습 보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져서 좀 지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찻잔 속에 태풍으로 이낙연 전 대표 끝이 납니까?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와 손잡고 뭔가 다음 총선에서 3당의 바람을 일으킨다? 또 본인 말씀으로는 기왕 시작하면 일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김 박사님 그래도 좀 이낙연 전 대표께 좋은 말씀 좀 해주시죠. 덕담 좀 해주세요. 안 좋은 거 어떻게 좋게 말씀드려요. 전 늪이라고 봐요. 늪이다. 비례로 나오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본인이 비례로 나오신다? 이건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위기가 아니라 본인이 위기라고 자임하시는 거죠.
저는 그러면 호남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를 품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품어주기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호남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심판론이 강한 지역이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낙연 전 당대표는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를 품어줄 수 없다. 근데 비례로 간다? 저는 비겁하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미래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움직이는 행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나와서 신당 차리는 것을 과도하게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인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집권 세력이 하고 있는 것,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분들은 민심을 보고 움직이고 있는지, 국민을 정말 받들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세 분 토론 들으면서 많이 또 배웠습니다.